너네는 짝사랑하면서 제일 비참할 때가 언제야? 나한테만 잘해주는 게 아니었을 때, 나 말고 다른 사람 좋아하는 거 알게 됐을 때, 내가 보낸 메시지는 안 읽으면서 좋아요 누르고 새로운 게시물 올리고 다른 건 다 하고 있다는 걸 내 눈으로 보고야 말았을 때, 질문은 나만 하고 있다는 걸 발견했을 때. 하, 나도. 내가 좋아하는 애가 있거든. 걔랑 같은 학원에 다니는데 걔가 나한테 처음으로 말을 걸었을 땐 정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고 수고하셨습니다. 금방이라도 뭐가 잘 될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들었어. 그날 우리가 얘기한 건 기출문제 오답풀이의 일신경에 대한 거였는데, 심장이 콩, 심장의 박동 속도를 빠르게 하는 건 교감신경이고, 교감신경의 신경절 이전의 뉴런말단은 아세틸콜린이 분비되는 거니까 콩콩. 여기 지문에서 그 부분에 대한 설명이 콩콩. 생략되어 있는 걸로 보고 문제를 풀어야 될 거고, 그런 기초적인 얘기를 하고 있는데 심장이 콩, 사실 내 머리가 외워둔 걸 그냥 줄줄 떠들고나 있었지. 콩콩. 넌 뭐 물어볼 거 없어? 근데 걔가 갑자기 뭐를? 뭐 없는데. 뭐가? 뭐 근데? 물어보라고 하니까 얘기가 끊기는 건 싫으니까. 남자하고 여자하고 어떻게 연인이 되는지 알아? 나도 내가 무슨 소리를 하는지 몰라. 모르는데. 어떻게 되는데? 내가 예전에 어떤 소설책에서 봤거든. 그 책에서 어떤 꼬마애가 한 말인데, 남자랑 여자랑 심장이 쿵쿵, 사랑에 빠지면 이때다 싶을 때 페로몬을 바바바방 쏘는 거라. 상대방한테 페로몬을 그러면 연인이 바바바방 하고 쏜대. 되는 거라고. 바바바방. 사람이 호르몬의 한 종류를 자의적으로 방출할 수 있다고? 아니야. 너무 정색하더라고. 그날 집에 와서, 아 젠장, 나 왜 그렇게 바보 같았지? 하면서 정말 이불 속에 들어가서 소리 엄청 지르고, 막 엄마가 밖에서 무슨 일이냐 그럴 정도로 막 난리도 아니었지만, 뭐 그래도 걔랑 그렇게 처음으로 번호도 주고 막 점점 공부 아닌 걸로도 걔랑 대화를 하고, 가끔 좋은 영상이나 재밌는 짤 있으면 내가 걔한테 보내주고, 그럼 걔는 웃고, 정말 하루하루가 얼마나 설렜는지 몰라. 그런데 언제부턴가 조금씩 느껴지더라. 이 대화는 나 혼자 끌어가고 있네. 매번 먼저 말을 거는 것도 나고, 부탁하지도 않은 해설집을 보내준 것도 나고, 영상이나 웃긴 짤을 보내준 것도 나고, 내가 그런 거 보냈을 때마다 걔가 보내준 이모티콘 하나하나에 나 혼자 온갖 의미 부여해가며, 푸들이 하트를 들고 있어도 그게 꼭 그 애 같고, 푸들이 토끼를 안고 있어도 그게 걔랑 나 같고, 그렇게 혼자서 우습게 좋아하고 있었구나 싶더라고. 그러다가도 이렇게 노트 빌려달라고 고작 전화 한 통만 받아도 그게 그렇게 좋고 막 설레고, 그래서 언젠간 내가 더 노력하면 걔도 나한테 다가와줄 거라고 난 믿었어. 그런데 내가 오늘 뭘 본 줄 알아? 뭘 봤냐면, 어떤 여자애가 들어와서 자기를 보고
자기 옆에 앉고 자기한테 인사를 하니까 숙제 다 했어? 어 웃더라고. 너는? 어 다 했지. 언제 다 했는데? 엊그저께. 엊그저께? 응. 엊그저께 내준 숙제. 왜 이제 알았을까? 매번 걔는 그 여자애만 보고 있었는데. 여기 70페이지 나 너무 바보 같은 거 있지? 이쪽에서는 이쪽에서 미지수 하나를 없애 미지수가 두 개인 연립 1차방 정식을 구한 후 미지수가 두 개인 연립 1차방 정식에 여러분들이 좀 착각했던 게 개수가 실수인 3차방 정식에 대입한 후 소수가 서로 같은 조건을 이용해야 되는데 함수 y는 마이너스 x 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3의 그래프와 x축이 만나는 점에 x좌표가 마이너스 1, 2일 때 아까 내가 물어봤잖아. 짝사랑하면서 제일 속상할 때. 안타? 응. 먼저 가. 내가 좋아하는 애가 나 말고 다른 애를 좋아하고. 내가 봐도 그 애가 너무 귀여울 때 하다하다 뒤통수까지 귀엽고 야 이거 뭐라는 거야? 참 사랑스럽고 오만 민켄짜 인창의진 우리 내일 공연장에서 만나요. 잘 자요. 꿈에서 뭔데? 우리 오빠들이 중국 공연 가서 팬한테 쓴 거 너무 멋있지? 넌 오빠도 많다. 반박할 수 없을 만큼 멋있네. 내가 봐도 참 예쁘고 화안할 때 난 이제 어떡하지?